호텔에서 책자, 영어로 된 책자 하나 받고 버스 타고 한 25분 걸리네요. 지금 여기 세라도 광장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구글맵 보고 왔는데 여기를 가리키니까 여기가 세라도 광장이네요. 이 밑에 바다의 이 물결 모양의 무늬를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포르투갈 그 식민지 시대 때 포르투갈 본토에서 가져온 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물결 문형을 만든 곳이라 하네요. 세라도 광장에는 이 마카오 시민들의 그 만남의 장소로도 알려져 있고,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관광의 그 구시가지 문화 유산을 보려면 여기가 아마 그첫 시작이 되고 또끝잘 찾아왔어요. 바닥이 스페인 알리칸테 지역에도 가면 이런 대리석으로 물결 문명이 있는 거로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마카오에 온 것은 이 지역에 그 유네스코 지역이 한 30곳이 등재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오전에 이 30곳을 다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나이에 자투구덜 해가면서. 세라도 광장 바로 옆면 그 횡단보도 있는 보이는 빌딩 시정서, 그것이 그 원래 리얼 세라도 빌딩이라고 책자에 되어 있네요. 이제 걸어서 성 바울 성당하고 또 아구스티노 성당. 이 마카오에는 정말 성당들이 많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꼭 가보고 싶은 곳은 김대건 신부님 그 동상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이 마카오의 최양업 신부님과 같이 유학을 하셨잖아요. 한 7년간. 그래서 저도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에 초록이 어울리진 이 건물이 바로 마카오 성 도미니코 성당이네요. 이 성당은 그 마카오의 최초의 캐톨릭 성당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세라도 광장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랜드마크. 유적지죠. 왼쪽 골목에는 좀 좁은 골목길이 있고, 그리고 캐돌리. 이런 갈색 기둥이 보이면은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그런 골라서 이렇게 가판대에 파는 잡지, 신문 이런 것을 파는 어르신께 물어봤어요. 잘이 마카오에는 호텔 외에는 영어가 잘안 통하네요. 그 당시 목재를 지어가지고 1500년 된가 지어진 목재 건물인데, 그 하재로 대부분이 이제 손실되고 외벽하고 계단만 그렇게 남아있다는데, 이제 글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표지판이 보이구나. 오른쪽에는 세나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는 몬테 요새 있고, 세인폴 이쪽으로 가는 거로 맞네. 사실은 구글 맵을 보고, 굉장히 구글 맵을 보면서 찾기도 쉬운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핸드폰 사진을 또 영상을 찍다 보니 사진을 찍고 영상을 담다 보니까 구글맵을 또 볼 수가 없네요. 이런 시간이라서 그런지 아직은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세인트 폴 성당에는 정말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하더군요. 아 조금씩 그 좁은 골목 사이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세인트 폴 목재로 지어진 성당인데 기억에 1583년도인가 제가 공부할 때는 1583년인가 봐요. 그때 불이나 화재로 인해서 다 타버리고 지금 앞 외모만 남아있는 바울 성당. 지금 시간이 아침 8시, 지금 몇 시지? 이제 8시 58분. 사진에서 많이 보았던 이 하단, 이쪽이 포트존이라 하더라고요. 가운데 성모 마리아 상도 보이고. 잠깐 영상은 끄고 제가 기념 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좀 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 사람, 한국 관광객 못 만났고 거의 그 현지인들 아니면 중국 중국어 쓰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중 중국 여기 빌리입니다. 정말 귀한 문화재이죠. 다시 돌려서 성당 앞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에는 구시가 지어온 그 빌리지 사람들 사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고 뭐래 해서 이런 단독주택이라 해야 되나? 빌리지고 그 밑에 또 뭐 상가들이 돼 있고 성당 앞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찍는 모습입니다. 조금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이제 그러면 다음 유적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리로 돌아서 성모님 선도 보이고 제가 기름 바로 찾아왔네요. 라타창폴 라타사원 마카오 표지판에는 중국어와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네요. 포르투갈어와 영어.
조금 전 제가 성당 안에 가서 기도하고 성당 내부까지 촬영한 것이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정말 유명한 세인트 안토니오 성당이었어요. 앞에 탑에 볼 때 1638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성당이 왜 유명하냐면은 저도 지금 나와서 알았어요. 그 김대건 신부님의 그 뼈 조각 일부가 어딘가 묻혀져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신부님의 목상이 있대요. 저는 목상을 지금 발견 못했어요. 근데 여기 온 것은 까모에스 정원입니다. 까모에스 정원을 통해서 더 가면은 우리 김대근 신부님의 그 동상을 볼 수 있다네요. 이 까모에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막 이렇게 현지인들 노인들에게 심튼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편안하게 뭐 대화도 나누시고 군데군데마다 벤치가 많네요. 이 까모에스 정원은 그 16세기 때 그 포르투갈의 유명한 시인이 있었대요. 그분 이름이 까모에스인가 본데, 그 그분을 기리는 그런 정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도 가볼 곳이 많지만 이 정원에는 이게 풀인가? Can I go? Is it free? Oh, thank you. 그래서 뭐 입장료는 없네요. 와, 저 시인을 기리는 공원인데 이 공원을 조금 지나서 가면은 복자 김대근 신부님, 김대근 신부님은 우리 최초의 그 사제이자 또 103위 신교 자들과 함께 1984년도인가 제 기억에 4년도인가 5년도에 시승식을 했죠. 교황청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으로 위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김대근 우리 시승식 받으신 신부님은 이 마카오에서 한 7년간 태양대 신부님과 유학을 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오의 김대건 신부님 동상은 마카오 시민들이 세워준 것은 아니고 아마 우리 한인들이 했다고 그러네요. 향수 조각도 좀 특별합니다. 이 그림에서 본 이 문양. 이것도 나중에 사진 한 장 찍어야겠다. 와, 나무들 봐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이렇게 다시 뒤로 돌아서 계단 조금 위에서 다시 들어왔던 정문을 향해서 한번 찍어봅니다. 여기 지금 이 사인보드 있네요. Statue of Saint Andrew, 김, 안드레아. 외국에서는 안드류 하지만 안드레아 김 신부님 동상을 보시면 마카오 현지 지금 26도예요. 그래서 좀 덥고요. 제가 그래도 더위에 강한 여자라서 더위는 갔다가 없습니다. 그러나 빨리 보고 윙치케인가 그게 중국 완탕은 꼭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침도 못 먹고, 원래 계획은 아침에는 중국식 완탕을 먹고 이 관광을 하고 베네시아 호텔 가기 전에 점심때는 그 포르투갈 레스토랑이요. 이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마카오식의 포르투갈 음식 메키니즘이란 그런 음식이 있어요. 그거를 꼭 캄바스 꼭 먹고 가려고요. 얼른 돌아봐야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만에서도 많이 보는 장면인데 지금 어르신들 기체도 하는 것 같아요. 와, 이 나무 수련이 얼마나 됐을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으시네요. 아, 포카도 하시고 살짝 하면 포카도 하시고. 자, 여기 좀 다시 표지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예. 제일 위에 왼쪽으로 가야 되네요. 예, 안드레아 신부님. 조금 더 내려가요. 또 내려갑니다. 아, excuse me, sir. Where is the statue in Andrew King? No. 아, no, no. 아, 제가 오늘 마카오 공항에서 바로 호텔 와서 체크인을 못하고 짐만 맡기고 버스 타고 이게 마카오 구시까지 왔거든요. 지금 이제 제대로 찾았어요. 여기 바꿀게요. 이 도시가 보이나? 예, 다 잡혔어요. 와. 아, 저도 대단한 것 같아. 신나. 이제 이런 데로 가면 만나겠다. 이 정원이 꽤 넓고 나무가 많이 우거지고 이래서 정말 종가발 많은 이 현지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드민턴도 치고 기체조도 많이 하고. 독자 103위 분가 시승 받으신 우리 한국 초대 우리 최초의 사제이신. 아, 안녕하세요, 할머니. 가까이서. 제가 마카오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신부님, 근데 안드레아 신부님, 그렇게 최초의 한국인 사제, 맞아, 솔메에서 태어나신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이롱 신자라도 캐톨릭이니까요. 결혼하기는 참 열심히 했었어요. 홍콩과 마카오 거제는 한국인 신자들이 다시 보수하여 애초 건립 기념 동상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 했네요. 하고 다시 보수는 우리 홍콩과 마카오에 거주하는 신자들이. 아무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제는 다시 또 다른 곳을 향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육포 그림, 뭐 쿠키랑 뭐 공짜로 시식다 육포래요. 육포 그리래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이, can I try? 백법도 있고 또 여기서도 고객을 하네요. 아, 육포 방금 치실 거예요. 이거는 깨와 이 뭐지 콩이 있는 거네요. 간식.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우리나라 깨엿 같아요. 오줌보다 훨씬 이긴데 상가가 문을 많이 열었고. 아, 여기가 몬테요스에도 가는 길이고 아까 몬테요스 방금 친절한 아가씨 한국말도 좀 했잖아요. 아가씨가 쿠키도 줬어? 쿠키도 먹으면서 점심을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요. 이 마카오에서 메카니스 음식을 하는 데를 지금 찾아왔어요. 여기 포칼 레스토랑인데 분위기가 일단 참 좋습니다.
베네시안 호텔에 인포메이션 직원이 이 집을 소개해줘서 찾았는데 세나도 광장에서 정말 1, 2분 거리? 방금 6포 거리를 갔다 왔는데 와 분위기 정말 멋집니다. 나이스. So, 일단 좀 야. 아. 벅찬 냄새가 나네요. 아, 식탁의 세팅도 좀 고급스럽고. 인테리어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메뉴는 그 포르투갈의 감바스와 그 새우에 튀김된 그 새우, 프라이드 새우 그런 거를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여기를 좀 한번 찍고요. 인테리어가 너무 멋지고 아주 좀 포르투갈적인 그런 냄새 나고 그리고 직원들도 상당히 친절하시네요. 와인은 호텔 가서 마시려고 일단 버스를 타야 되니까 와인은 시키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 또 음식 너무 찍어볼게요. 갈릭 이게 감바스가 아니고 갈리 슈룹. 아이고 쉽지 않네. 짠. 일단 빨리 먹고 호텔로 귀환해야 되니까.